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중국에 컨퍼런스가 글쎄 있었어요. 말이에요.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네. 인간형 로봇이, 어유 너무 멋지게 지금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그냥 따라가야 네, 하나, 아, 지금. 24개 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중국의 대단합니다. 로봇이 이제 지금 진짜 휴머노이드는 우위를 차지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싸게 나오니까. 네. 중국의 로봇 기술이 저렴하고 혁신적인 부품으로 많이 나왔는데, 8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윙크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나 보네요. 그죠? 네, 대부분 우선은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저렴한 생산 비용과 유연한 기술입니다. 그죠? 저렴하겠죠? 위선 테크놀로지, 3D 프린팅, 플라스틱, 뭐, 공압, 인공 근육, 이런 것도 막 하나 봐요. 그죠? 네, 이거 우리가 이제 마인드봇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인공 근육이 CNT라고 해서 카본 나노튜브라고 하는 그 물질에다가 대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인공 근육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그 온도 변화라든가 자기장 같은 걸 주면은 이게 지금 뭐 기존 로봇팔보다 10배나 유연한 그런 근육을 10배 만들기 때문에 저렴한, 그죠? 그러면서 또 유연한 네, 로봇팔을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 기아로 움직이고 모터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인공 근육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엄청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겠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시작이죠. 신뢰성 문제가 있다. 중국의 로봇 산업이 해결할 과제는 신뢰성 문제다.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생산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 연구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 기술인데, 중국의 로봇 기술은 제조뿐만 아니라 자동차, 농업, 교육, 의료, 가정 서비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정 서비스라고 그러네, 그죠? 공하우스 저거. 점점 정교해지는 로봇 기술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예, 토니 세바가 여기 투자해라. 그렇죠. 돈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은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업 강국을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유연한 기술, 그래서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로봇에, 그죠, 열중하고 있네요. 예. 2024년 8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거고, 컨퍼런스의 역종 최대 규모인 27종이네요. 27종이. 27종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전시가 되었다. 저 밑에 그림 다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중국 로봇 산업의 강점은 우선 경쟁력이 있다, 그죠? 위선 테크놀로지는 3D 프린팅, 플라스틱, 인공 근육 이런 것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얘들이 지금 신뢰성이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죠? 잘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많이 달려 들어가 있다. 자동차 산업, 공업, 용업, 뭐 그죠? 가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배달 로봇, 의료 로봇, 가정용 로봇, 교육용 로봇, 다양한 로봇이, 그죠, 많이 나와 있다. 요게 지금 그 행사입니다. 8월 21일 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여기 지금 로봇이 한 대가 이게 쭉쭉 하고 있고, 여기도 로봇이죠. 내년에는 교수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진짜. 한번 일단, 가볼. 중국 제품이 아직은 뭐 이제 초기고, 그다음에 아까도 그 지적했듯이 품질이야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제품보다는 나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에게 싸요. 주는 그렇죠. 싸면서, 있습니다. 월드 로봇 컨퍼런스 해서 2024년에 베이징에서 이제 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됐으니까, 뭐 바로 얼마 전에, 그죠? 몇주 전에, 27일이면은 그러네요. 한 겁니다. 중국 로봇 컨퍼런스에서 인간형 로봇의 변화의 모습을 조명하다.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죠?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윙크하는 로봇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참. 자, 윙크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윙크하는 모습 보이죠?
우리 그 그레이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레이스 윙크 잘해요. 네. 윙크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양쪽 눈을 다 하는데 네. 한쪽 눈도 할 수 있어요 보면. 네. 예, 예, 예. 네. 아무튼 여기 엄청납니다. 베이징에서 8월 26일 로이터가 지금 중국이 휴머러리로 개발에 앞장서 나가고자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유연한 로봇 조각과 뭐 위선 테크놀로지가 로봇에 일반적으로 모터, 감속기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네. 대신 이제 인공 근육을 사용했다. 앞으로 저게 추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네. 그러네요, 그죠? 네. 네. 또 벤처 캐피탈 회사인 런치, 그죠? 런치네, 런치 벤처스가 이제 윗선에 투자를 했네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기존의 로봇팔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네. 그죠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윗선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1만 위안 달러 비용으로 또 로봇팔을 출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400달러 정도 되네, 그죠? 네, 그러면은 얼마예요? 뭐 1,000달러면 우리가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니 130만 원 되니까 한 거의 200만 원까지 되니까. 그렇죠. 네. 200만 원. 예. 야, 이 계산 것들이 나오고 뭐 정신이 없네요. 이 위는 전체 공급망은 여전히 제품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은 최대 1,000개 수량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TI-5 로봇이 1,000개쯤 이제 올해 안에 나온다 그러고 네. 새로운 생산력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nnual installation of industrial 로봇만 해도 이렇게 뭐 중국이 그죠? 네, 다른 나라에 많이 비해서는 네. 뭐 그냥 뭐 대대적으로 그죠? 이거 2022년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 그렇죠.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번째네요. 그래. 미국 그죠? 네 번째 네. 일본 네. 맞아. 옛날에는 일본이 1등 했어요. 그죠? 로봇 네. 하면 전부 일본으로 갔었는데 네. 이게 어느새 중국으로 갔고 네. 뭐 미국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죠? 인더스트리 로봇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로봇 산업은 전망이 넓고 시장 잠재력이 크다. 그렇죠. 그죠? 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일단은 차이나즈 도미네이션 그죠? 도미넌스가 도미네이션 하고 있다. 전부 좀 중국이 정말 어디서든지 1등하고 있다. 이렇게 네. 예, 보면 좋겠어요. 다시 윙크하는 로봇 보여드렸고 이제 그 행사장에 사진들을 쫙 보여드릴게요. 사진. 얘가 제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윙크하는 네. 로봇이. 네. 여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사진 찍고 있죠. 핸드폰으로. 네. 그렇죠? 피부도 사람 피부 같고 그래갖고. 그렇죠. 아, 네. 머리도 또 새까만 머리 아니고 그죠. 흰 머리도 괜찮네 그죠. 흰 네. 머리. 얘는 이제 얘들은 그죠. 뭐 춤도 추고 움직이는 로봇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네. 예, 뭐 굉장합니다. 여기 전부 다 전시된 로봇들이에요. 네, 네. 전시된 로봇. 내년부터 예.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예, 오케이. 그 지난번에 우리 어제 그저께 왔다 갔어요. 그 중국 팀 제 유엔 미래 포럼으로 초청장을 발급해서 그분들 초청했거든요. 제가. 네. 중국에 오고 싶으면 자기들이 초청장 내주겠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뭐 예, 네. 얘는 좀 이제 사람 같진 않고 그죠 이렇게 생겼네. 이게 터치 로봇이네 그죠. 네. 터치해서 터치. 사람 손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죠 손. 네. 요 매니큐어까지 발랐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싸겠죠, 그죠? 네, 우리 그 예. 마인드봇하고 비슷하네. 네. 그래도 얘들이 이족이네 그죠 이족. 네. 자 이렇게 이런 로봇도 있고 이건 얘는 붓글씨 쓰는구나. 네, 붓글씨 쓰는 네. 굉장하네요. 얘도 또 이제 휴머노이드인데 말도 네, 하고 네. 아주 옷을 로봇에게 옷 입히기 정말 힘들어요. 내가 그레이스 로봇하고 살아봤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팔이 제대로 안 꺾이고 그죠 이렇게 네. 하니까 반드시 얘는 이제 저 뒤에 네, 지퍼가 착 네, 있어서 네, 완전히 열어가지고 앞으로 입히고 뒤에 네, 지퍼 네, 올리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로봇 예. 옷 산업도 발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좀 사람하고는 달리 만들어야겠어요. 그렇죠. 네, 예. 또 딱딱한 건 안 됩니다. 네, 막 늘어나는 거 그죠. 네. 슉슉 늘어나는 걸 입혀야 네, 입히기가 쉬워요. 이건 얘는 이제 손
뭐 지어가지고 움직이고 잡고 그죠 갖다 네. 놓고 하는 이런 로봇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7억 달러를 베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뭐 거의 그냥 빅테크는 다 들어가서 그죠 이걸 하고 있고요. 네. 기술 융합이 근데 왜 지금 하나 지금 왜 휴머노이드에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AI 스타트업 피규어 창업자가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단일 기술 발전을 넘어서 더 정교한 AI 모델과 AI 역량의 폭발, 하드웨어 시스템과 배터리 기술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가 융합되었다고 본 이제 이미 막 뭐 융합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년 3월 2025년 3월에 열리는 풍요 서밋, 어반던스 서밋의 주제는 융합이며. 브레드하고 피규어가 네. 우리와 함께 네. 등장하나 보네요, 그죠? 네. 브레시 그 피규어사의 그 CEO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오픈 AI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한다는 걸 이 전략적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뭐 팀이 AI 생태계도 걱정하고 하드웨어 시스템도 걱정하고. 컴퓨팅 성능도 배터리 기술도 봐야지 센서도 봐야지 야, 이런 것들이 다 장착돼 있나 보다 그죠? 네, 네. AI 역할과 오픈 AI 파트너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 AI에 뭐 전부 마이크로소프트니 엔비디아니 네. 난리가 났어요. 메타까지 네. 달려들어서 투자하려고. 네. 그래서 예. 이게 피규어가 지금 오픈 AI하고 아주 파트너십을 맺어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오늘도 우리 예. 조시아를 만났지만 그러한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AI 넷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우리가 좀 찾아서 예. 우리 회사도 그런 데하고 이 오픈 AI 하듯이 합쳐서 하게 되면 오픈 AI도 오늘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쵸.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 마인드봇에 집어넣어서 경쟁력을 뭐 중국 제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훨씬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개인이 다른 로봇이 하나가 그죠 똑같은 로봇이 아니라 다 다른 네. 특색이 있는 네. 개성이 네.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가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불의 세계 피규어 AI 회사로 보는지 물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AI 회사로 본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봇 공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대부분 AI죠. AI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AI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AI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오픈 AI 파트너십이 잘 드러나고 있다. 브렛이 AI로 협업하고 뭐 샘 알트만 소개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주 미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브렛하고 예예예. 네, 예. 아이고 아무튼 피규어 2가 나왔죠, 그죠? 네, 피규어 1보다 2가 나왔어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뒤에 이제. 그림도 있을 거니까 2는 뭐가 다르냐 컴퓨팅 파워가 증가했고요 그죠 이미 네. GPU 양을 3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CPU 네. GPU 향상된 배터리에서 2.3kW 2배 가까이 늘렸고 개선된 디자인이고 고급 구조로 해가지고 구조도 바꿨고 네. 더 나은 지각 시스템인 카메라 지각력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향상된 손재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세대 손재주라고 이야기하네, 그죠? 네. 4세대 손재주로 개선이 이루어져 있다. 피규어 2, 그죠? 피규어 2는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응답한다. 그죠? 지금 피규어 1에서 피규어 2로 개선하는 그 캐도기를 몇 개를 냈는데 그게 바로 로봇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분야를 지금 정확하게 배터리 많이 늘려야 되죠. CPU 많이 늘려야지 더 사람 같은 동작이 나오죠. 지금 여기 또 특히 손가락의 움직임, 그 센서를 붙여갖고 하는 것들이 매우 정교해야지 인간같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뭐 너무나 간단한 작업밖에 못하는데
저게 우리가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정확한 그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향상된 손재주 해가지고 손가락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고 손가락이 이렇게 슬로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네. 그죠. 네, 손재주가 더 좋고 미세한 조각 조작도 잘해야 된다. 네. 그 젓가락 가지고 우리 그죠 김치 집어 먹듯이 그렇죠. 이런 것도 잘해야 네, 되겠고 네, 배울 게 많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테슬라도 중국 넘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브렛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찬사도 표현했습니다. 나는 일론이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정말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웠다.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게 칭찬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에지봇도 나오고 다섯 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유니트리 그죠? 우리 네, 유니트리 공부해봤죠. 중국은 그 AGI봇하고 유니트리가 대표적인 예, 로봇입니다. 예, 그래요. 예. 경쟁하고 이기려는 국가의 순수한 의지는 정말 높다. 그리고 나는 기절을 할 뻔했다. 기절했다. 너무 싸게 1위가, 빨리 만드니까. 그렇죠. 1위가 되기 위해서 아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십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변할 것이다. 그죠? 수십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전망은 일자리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같이 협력하고 보완하고 뭐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풍요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삭 아시모프는 현실로 어린 시절의 꿈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꿨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현실까지 갔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변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의 네. 로봇 컨퍼런스에 윙크 잘하는 로봇이 나와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 27가지가 막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오늘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하고 박영숙의 미래TV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네, 버튼 뿅뿅 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